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니고 생활과 성경이 둘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신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영급으로 나는 제대를 했다면 영급 밑에에 우리 병들도 있고 우리 그 위에 바로 밑에 대위도 있고 중위도 있고 이 중간 간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만일에 내가 이러한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와요. 배울 게 있으니까. 왜? 장교들이라는 것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배우지 못하는 게 영급들이 우리를 모나르게 못 배우는 거죠. 영급들은 우리가 스타들이 모나르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깝깝해서 답답해요, 지금. 사회 나와가.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해갖고 내가 공부한 글을 정리해서 같이 나누면 우리가 소령 제대를 했으면 그는 그 장교들이 존중합니다. 아직은 그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급에서 좋은 정리를 좀 해서 이런 걸 같이 나누려고 그러면 대판 이래 되거든요. 아직 이게 살아있다니까. 계급이 지금 군만큼 잘 살아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분들이 이 아래 사람들에서 뭘 해줄까를 몰라요.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 어려워지면 그 다음 내 어려워져요. 내 어려워지면 그 위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줄이거든요, 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조금씩 조금씩만 준비해서 그 정도는 준비할 만큼 돼야 영급입니다. 영급이 못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몇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나누면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것이 또 인원이 되고 또 여기 또 나누면서 조금 발전하고 이래갖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부터 내 인생이 벌어지거든요. 군에서는 내 인생을 벌리는 데가 아니고 기본적인 내 위치와 내 길을 만들어가는 데고 여기서 딱 나오면 이 사회에서 내 실력을 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는 거죠. 이분 똑같아요. 공직에서는 내한테 주는 환경을 많이 주는데 이걸 얼마나 소화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너한테 환경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소화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왔다면 이 사회에 이만한 급수로 내가 정리한 게 있어서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요만큼 내가 올라갔다면 요만큼의 이 사회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걸 품어가지고 정리를 잘해서 요 위치만한 활동을 해야 되거든.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활동을 한다면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정리 못 했고 그냥 시간 보냈고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다가 자료는 다 줬는데 공부 안 했고 준비 안 했으면 그러면 사회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죠. 거기 있을 때는 사회에서 준 부하라도 있지. 환경이라도 준 사무실도 있지. 다 있는 데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턱 나오니까 맹한 딱 치우는 길로 해갖고 네 밑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위에 상급들에서 나오면요. 왜 처음부터 골프장을 가느냐 하면 이거 참 재밌습니다. 골프장을 왜 가느냐 하면 그쪽에 상급이 있다가 왜 골프장을 자꾸 다니다 보면 그거는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에서 그만 딱 두고 나니까 내한테 과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이 가는 놈이 없네. 깜빡하는 게 내가 회사에 있을 때 하고 딱 치우고 나서 딱 나오니까 없네 이게. 준 거를 이제는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아직은. 근데 이게 허한 거예요. 허한데 골프장을 전에 다니던 데니까 관계는 여기서는 나는 부장인데 아이고
사장님 오십니까? 아, 이렇게 하고 캐리들도 잘하지, 인사 잘하지. 아, 이래서 저렇게 요거 때문에 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는지 저것도 몰라요. 상관으로 있던 사람은 상관 대접해주고 있는 대로 가요. 그래갖고 밥 먹으러 가도 인사를 잘하는 일식집이라든지 겁수 있는 데만 가요. 왜? 그거 가면 아유 사장님 오십니까? 아 예 하고 잘해주거든요. 그렇게 회사보다 더 잘해주니까 몇 명 아니라도 이게 홍치 갖고 글로 다녀. 다니다 보니까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난 늙어보고 돈은 돈대로 나가보고 아유 참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게. 대우받는 건 좋아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대우받는 것밖에 안 키워진 거야. 어디 딴 데 간께는 뭐 파리 뭐 보듯이 보지. 그러니까 그건 가기 싫고 저쪽에 가니까 막 아이고 돈 쓰는 데 가면요 돈 빼려고 니한테 팍 요체해갖고 다 잘한다 이놈들아.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라노? 어? 이 사회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래? 너가 뭘 배웠길래? 뭐를 갖다가 장급이라 했노? 너가. 거기에서는 공부 잘이고 실력을 갖춰서 나오면 사회에서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존경을 받을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이 벌어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거라. 전부 다 키운다고 자리 주고 사회에서 지원해 줬더니 이것들이 전부 다 지밖에 모르고 지한테 그냥 굽벅거리는 것만 기다리고 잘한다. 이게 나라 꼬라지 참 되겠다. 어찌게 이웃들을 갖다가 이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놈들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뭘 줬고 누구한테? 나의 아들, 딸을 위해서 사는 자들한테 거다 하늘의 힘을 주지. 왜 하느님이 니한테 어떻게 힘을 주냐? 이런 거. 인자부터 나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도 어른이 됐겠다. 그러면 내가 국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가졌겠다. 뭘 못하는 말이야. 가르치는 일만 하느님이 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덤으로 다 돼. 여기서 인연이 돼갖고 이런 도량이라도 내가 와서 내가 여기는 왜 와갖고 내가 주인 거 다 하느냐면 갇혀오질라고. 갇혀지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나라도 담당해서 가르쳐보면. 또 바깥에 내가 그만큼 신임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또 우리 신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내 귀에 들리네? 오시도록 해가. 차 한잔 같이 하면서. 이런 도량이 마련됐다라는 거. 응? 그 사람도 사살 가르치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끌어주면. 그게 우리 신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것이 좋아지니까 옆으로 소문나고 소문나고 여기가 교회지 어째 저가 교회고 그건 조직 집단 저건 기업이라 지금 여기는 진짜 교회고 왜?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가르칠 교를 써서 해합을 하는 곳. 종교는 말이죠 진리를 가리킬 교를 쓰는 거예요. 종은 최고의 이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를 가리켜야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숭배한다 이거는 신앙이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한참 착각을 하고 지금 신앙하고 종교는 달라요. 신앙은요 가다가 보면 자꾸 가면 신봉자가 돼 신한테 봉자 핀 놈들 신봉자 진리를 배우는 이 학생들은 만 백성의 스승이 됩니다. 승생이 되고 멘토가 되고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고 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이 아니고 하느님의 제자예요.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게 진리예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 전부 다 내 품에 오매 아주 행복하게
내 품으로 돌아오니라.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전도고. 우리 홍이 인간들이 그는 하느님의 제자들입니다. 응? 이제 지금부터 나누면 돼요. 내가 할 만큼 하고 조금 모자라면 선생님 청해갖고 도움 받고 이러면 되잖아. 오케이?